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니라이프의 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여러분 썸네일 보셨죠? 이거는 대단합니다. 대단해. 제가 예, 요리 경력 지금 한 20년 되는데 처음이에요. 이렇게 큰 그 튜브, 이걸 이제 일본말로 마트브라 그러는데, 여러분 마트브 한국말로 뭐라 하죠? 튜브, 그냥 튜브라 그러나? 댓글 달아주세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예, 그냥 사시미를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요. 사시미 이렇게 큰 건 과연 어떤 맛이 날까? 일반적인 크기의 튜브하고 어떤 맛이 다른지 그걸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쳐야 될지 너무 커가지고 저도 지금 좀 난감한데, 예, 여러분들도 오늘 그 후니라이프의 영상을 보시고 예, 같이 좋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 이 커요 여러분, 보세요. 와, 뭐 이거? 이게 지금 두 손으로 이렇게 해도요, 보세요. 두 손으로 다 안 감싸죠. 요게 한 마리에 4,500엔이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5,000원 정도 할 겁니다. 45,000원. 요 하나에 45,000원. 장난 아니죠. 어후, 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재볼까요, 여러분? 1,422입니다. 1.4kg. 우와, 대단합니다. 1.4kg. 자, 그럼 여러분 얘를 해부를 해볼 텐데 너무 커가지고 정말로 이거 부셔야 될 것 같아. 얘를, 여기를 너무 커. 자, 그럼 가보실까요? 내장만 이렇게 커요, 여러분. 예, 요거를 살짝 삶아가지고 요거는 먹겠습니다. 요거 처음이다, 처음 이렇게 큰 거. 그 이 하얀 거는 못 먹죠. 요건 떼버리겠습니다. 이만해. 어우, 여기 옆에 붙어있는 부분 있죠 여러분, 그것만 해도 이만해요. 허, 장난 아니다. 자, 요거를 썰어볼게요 한번. 보통 이제 요런거 튜브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썰거든요, 이런식으로. 근데 요거는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자르면 더 불편하고 요렇게 자르는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뭐 너무 커가지고요, 이런식으로. 아니네요. 와, 이게 조금 좀. 아와비 같아, 아와비. 이게 얼마야 이게? 그리고 이거 간 삶아놓은 거거든요. 이거 너무 크니까.
자, 그리고 와사비. 예, 와사비 예전에 그 댓글에 어떤 분이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요게 한국이라면 안 팔 겁니다. 요 회사가 큐슈에 있는 회사인데, 본점이. 요거, 니시하라 쇼오카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만든 요거 굉장히 맛있는 와사비인데, 글쎄요. 와사비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일단 인터넷에. 이게 이름이 니시하라 나마 와사비. 겐센 홍와사비시요. 저도 일단 한번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오늘은 이걸로 와사비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얘기가.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와사비 간장에다가.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못 먹는 게요, 먹기는 먹는데 선도가 떨어지면 절대 못 먹는 거는 등푸른 생선하고 이 조개류거든요. 조개류. 근데 이 튜브 같은 경우는요, 선도가 떨어지면 저는 절대 못 먹어요. 이거 비려서 그 바닷물 같은 냄새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약해가지고. 근데 신선한 거는 전혀 상관없이 먹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얼마나 신선한지. 들리세요? 야, 요거는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역시 신선한 거는 다르네. 거기 있어봐. 맛있다. 어우, 단맛이요,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 꼬들꼬들한 맛. 야, 그리고 요거는 그 날개 부분. 날개 부분 한번 먹을게요.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날개 부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살 옆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조금 이렇게 약간 두껍게 썰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살 부분은 너무 두껍게 썰으면 왜 아와비나 전복 같은 것도 그렇지만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좀 얇게 썰는 게 특징인데 요 부분은 좀 두껍게 썰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먹어보니까 그 씹으면 씹을수록 이제 이 정도 크기가 되면은 좀 그 뭐야, 즙이 확 나오네. 야, 이거 처음 느껴보는데. 이게 몇 번 씹으면은 그 즙이요, 그 조개의 즙이 확 나와. 조개의 즙이라는 표현이 맞나? 근데 굉장합니다. 진짜. 좀 풀어둔 것 같아. 이거 그 다음에 간. 근데 간인가요, 여러분? 이게 내장. 이것도 맛있죠, 또 이거. 이 농후한 맛이.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퍽퍽하지도 않고, 그 특유의 이제 향이 있잖아요, 이게. 향이 있는데, 퍽퍽하지도 않으면서 좀 부드러워요, 의외로. 크니까. 커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이게. 원래 좀 더 뻑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부드러워요. 요것도 여러분, 이게 조그만 거랑 다른 게 뭐냐면 즙이 나오네, 굉장히 많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 잠깐만 봐.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제가 원래는 이거를 선도가 안 좋으면 진짜 못 먹어요. 진짜 한입 먹으면 막 뭐 다른 거 막 이렇게 막 생강 이런 걸 막 먹어줘야 돼. 근데 이건 전혀. 이 튜브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식감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맛. 뭐 그거 두 개가 가장 큰 거니까요. 굉장히 달아요. 그리고 역시. 야, 식감이 진짜 죽인다. 그리고 이렇게 면적이 크니까 요거는 초밥을 해도 될 것 같아.
정말로. 초밥을 해. 다음에 초밥을 한번 해볼까? 근데 이렇게 큰 게 손에 쉽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맛있다. 아 젊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씹었을 때 그 즙이요 확 나와요. 보통 조그만 즙 같은 경우는 씹는 맛 즐기다가 단맛 즐기다가 그냥 꿀꺽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론 단맛하고 씹는 맛은 꼬들꼬들 있고 그 다음에 씹으면 씹을수록 그 즙이요 뭔가 그 조개의 즙이 확 퍼져. 야, 뭐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먹어보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버터야끼라든가 이런 것도 잘 맞거든요.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른 요리로 또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